어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르는 종목수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 10위권 안에 들 만큼 많은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형님들의 좋은 성적표를 받아오자 아우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어제 우리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두 종목과 관련해서 일제히 많은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는 입장에서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6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조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드디어 회복세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적이 수치로 확인이 된 거고요. 일단 4분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이 디램 부분이나 낸드 쪽에서도 판매량이 3분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의 영업이익도 4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번 분기 대비는 70%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나오고 있죠.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5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면서 과거 17년도까지의 실적을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감산 확대로 인해서 메모리 재고는 확연하게 줄어들고 가격 같은 경우도 반등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HBM과 관련해서 노이즈는 여전히 있지만 일단 HBM3도 출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HBM3E도 연내 출하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는 현재 9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최고로 9만 5천 원까지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에 장중 4%까지 강한 상승 보이다가 장 마무리에는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2.7% 정도 그래도 상승불 유지해주면서 68,2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출발가는 어떨까요? 예상체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29% 오른 68,4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죠. 매출액이 8.2조 원, 영업이익이 7천억 원대로 일단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는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는 40%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배터리 셀 출하량은 자동차량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2% 정도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이 리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는 11% 정도 하락했던 부분이 매출 성장에는 조금 어려움을 줬던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력 고객사들의 배터리 셀 수요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는 유럽 쪽에서는 부진했고 미국 쪽에서는 좋았다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IRA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완성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셀 수요도 견조한 모습인데요. 다음 그래프 통해서 국가별 판매 추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국입니다. 내년까지 그리고 25년도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유럽은 내년에도 크게 기대를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증권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정권 교체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의 리스크로 참고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내년부터 도요타와 관련된 배터리 공급이 시작되고 또 기존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배터리 공장들도 하나둘씩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해당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65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해 뒀는데요. 다만 반대로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6만 원까지 올려주면서 이 증권가 안에서도 서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7% 넘는 상승부를 보여줬습니다. 49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의 예상치 결과는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0.2% 오른 49만 3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